제가 헌법제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하고 운명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흑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외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힘겨루기로 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뭐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충남 서산 대안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국회 혁신특위, 일하는 국회 만들자 특위를 만들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다섯 번 무단결석하면 세비를 한 달치를 안 주고요. 열 번 무단결석하면 직무 정지 처분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뭐 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다 기사가 나왔길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봤었을 때에 지금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이런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또 이건 여야하고 다 합의할 사항이지만 개혁적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들 몇 번 결석했는지 체크해서 세비 깎고 이러면 좀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방향이나 취지는 공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 방향이 여러 가지가 네. 있었을 텐데 무단해서 뭐 국회의장한테 이러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없이 무단해서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개혁 방향에서 보니까 본회의나 뭐 이런 회의에 참여를 아니하면 정당 보조금을 깎겠다 이랬는데 참 무책임한 전 이런 부분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부분? 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여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야당을 들어와야 된다, 본회의장 들어와야 된다, 아마 이런 개혁안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전성 있게 또 그 당이 이 야당을 예, 넉넉하게 안고 가는 것은 여당의 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네. 이게 단선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저런 안까지 내겠느냐.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그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일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런 안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이 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안까지 네. 냈을까 하는 면에서 아니 법안 만들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은 낮다. 통과 가능성은 낮죠. 네. 뭐 칼로 두 부자라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저도 국회에 있어봤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유서를 내고 이제 하겠죠. 네. 이건 이제 그런 사유서도 없이 결석하는 네.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네. 하여튼 무단 결석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지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두 번의 의정 활동 하시면서 결석 많이 안 하셨죠? 저는 최우수 출석률입니다. 뭐 저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두 분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19대 국회 때 본회의 출석은 100%를 목표로 했어요. 네. 근데 한번 저희도 안 들어간다고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가서 들어갈까 기웃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론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 출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국민적 입장으로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당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이라고는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게 좋겠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운영위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의 간사나
또 운영위원장들끼리 협의를 네.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알겠습니다. 압박용인은 아니에요. 이건 뭐 일하자는 거니까. 네. 네. 여당으로 여쭤본 거고요. 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하나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진단서. 진단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입원 증명서. 네. 근데 그 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는데 병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이 없더라. 뭐 이런 논란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미리 말해줬다. 이 공개되면 그 병원이 괜히 난처해질까 봐 검찰 측과 미리 논의를 한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가짜 입원 증명서를 낸 것처럼 됐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거는 네. 피의사실 공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이런 서류를 제출했을 때 언론에 흘려나간다는,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이 나갔을 때 그 병원에 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 자체가 또 공개가 됐어요. 네. 만약에 이걸 가리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제출이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로부터 가리고 나간 것도 지금 공개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리지 않고 갔으면 가리지 않고 간 대로 그대로 다 공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가렸기 때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를 왜 가리고 냅니까? 아니 출생 신고하는데 이제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부모가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자, 이 병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이 정동병원이라고 그래요. 동작구에 있는. 아, 그 병원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병원과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네. 이런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것도. 그리고 네. 병원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입원 확인서가 있고 진단서가 있고 소견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당당하게 이 부분이 있으면 정경심 교수가 이러이런 원인으로 내가 받을 수 없으니 의사의 이 소견을 진단서를 정확하게 하고 의사 이름을 왜 못 밝힙니까? 병원이 이거 밝히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이거 밝혔다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거 밝혀서 해주면 검찰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발표를 안 할 것 같아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밝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없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아니 나옵니다. 조국 가족은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자, 보세요. 자, 사실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 다시 보여주실래요? 정동병원 측에서 낸 거는 저희가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보수 진영 일부에서 아 그러면 그 진단서마저 가짜였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올 초에 정동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변호인단에서 낸 그 입원 확인서는 정동병원 게 아니니까 당연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정동병원 측에서는 아 우리가 이번에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제 우리 성일정 의원님도 공격을 하잖아요. 정동병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게 없다는데 그럼 진단서는 가짜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여러 군데가 아픈가 봐요. 그 중에 하나에 입원했던 병원인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안 끊었다는 얘기예요. 정경심 교수 측도.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병원은 우리는 그거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이죠. 그러면 성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이 실제 있다면 검찰 수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잖아요. 큰 병원에.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워낙 그 위험하고 하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뭐 수사를 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 첨부를 하겠죠. 가리지 네. 않고. 네. 그러면 될 일이에요. 네. 제가 이 뇌경색 앓으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초기에 이 아주 미세한 이 부분만 이게 뇌에 문제가 있어도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뇌종양은요. 정기적으로 교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잖아요. 이거 다 체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의사의 의견을 받고 병명을 정확하게 하고 MRI나 CT다 제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게 맞지. 왜 자꾸 이러한 편법이나 국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더 의혹이 커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자꾸 미궁으로 빠지게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자꾸 부추기는 면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씀 들려했습니다.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가지고도 보수 진영에서는 왜 정경심 교수만 연루가 되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진보 진영에서는 자꾸 언론이 이런 의혹을 만들어낸다 이런 시각입니다. 떳떳하게 본인들이 대응을 하셔야지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자, 조 장관 사임 사흘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책임지고 총리 또 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모두 사퇴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속고대죄하고 책임자 문책과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황교안 대표 머리가 좀 자랐네요, 그 사이에.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한다. 먼저 거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황교안 대표께 충고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 국민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죠. 지금 조국 장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더니 또 왜 국감 앞두고 사퇴했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아니, 그럼 장관을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서 국감장에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자기 형용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이 책임지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두세 번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우리 국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과도하고 그리고 지나친 거 뭐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에 결코 그것이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방향을 좀 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이 아니면 문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뭐 여야 관계자, 정부 여당 관계자가 사퇴를 하든지 더 강력하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다 내 국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잘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SBS 국민 면접에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나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광화문으로 나와서 광장으로 나가겠다 그러셨어요. 이번에 나오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나요? 아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온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워낙 큰데 대통령 견제를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민이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 보고 사퇴하라고 한다 그러는데 국민만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과 남대문에 다 이렇게 나오셨던 이유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토론도 하시고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이 송구하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정치적 사안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분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뒤에 또 송구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과연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네.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 물러간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석고대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러갔을 때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요.
본인은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봐도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과한 사람도 없고. 가장 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적어도 이분은 이런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자료 좀 볼까요? 오늘 지지율 잠깐 보겠습니다. 지지율 저희가 한 2, 3주에 한 번씩 보려고 하는데 이번만은 한번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이번엔 또 많이 올라서 대통령 지지율, 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4%, 4.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단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이만하면 됐다 해서 반등한 것이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고 민주당도 있습니까? 네. 민주당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오른 것만큼 올랐고요. 네. 자유한국당 아주 소폭 뭐 약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은 모든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창원 우리 보궐선거할 때도 2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표가 났잖아요. 그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큰 트렌드를 보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봐요. 예, 추세와 네.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봐보면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빨리 사임을 하고 우리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임하고 나니까 네. 일정 부분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사임에 대한 국민들의 그 바램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성일종 의원님은 그래도 훌륭하신 의원님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거 여론조사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려가면 그 여론조사를 네. 인용하고. 근데 여론조사 올라간 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훌륭한 의원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다 네. 이렇게 보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그걸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네. 조국 장관이 어쨌든 사퇴를 한 이후에 중도층 여론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총선이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 오늘 또 저 조선일보인가요? 보니까 수도권하고 PK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조국 장관 문제로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속으로는 좀 걱정들은 되실 거예요. 부글부글은 좀 과장된 언어 그건 같고. 그건 뭐 이제 보수신문의 보도로. 네. 제가 정치를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데 지금처럼 당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좀 적고 일치된 목소리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항상 분열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좀 고질적인 네. 악재였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도권 의원님들도 막 부글부글 끊고 막 노심초사하고 그런 정도는 걱정은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은 그런 면에서 좀 하고 있는 거지 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좋고 사퇴를 안 하니까 나쁘고 네. 열받고 부글부글하고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글부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어떻게 잘하세요? 의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의원회관에 가면 지하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목욕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만나서 여야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의원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당도 탄핵을 받아서 축소가 됐거든요. 일여당에서 야당으로 추락을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이 안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옳은 소리 하든 이 옳은 소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받아요. 역동성이 떨어졌어요. 정말 의원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그리고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 국가가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기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 같은 좀 아주 훌륭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이게 청와대에 네. 그저 이 통보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네. 아쉽게 다음 주에 넘어가야 합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대검 국감이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왔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주로 거의 모든 질의응답이 검찰총장에게 가고 있고, 수년 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거 제대로 조사하려다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정치검사라는 비난받았던 윤석열 총장, 청문회에서 뭐 야당 의원들의 여러 질타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총장님,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들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기가 찹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여당, 조국 지지자들의 어떤 급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실 거예요. 하여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듣겠습니다. 정말 두어 달 전에 여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난처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황 의원님 먼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가 야가 되고 또 야가 여가 되고 하는 시대에 또 권력이 어느 한쪽 거가 아니잖아요. 국민께서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진영이 옛날에 검찰을 또 뭐 이렇게 싸고 돌았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결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저런 내용들이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은 어차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문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고해성사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하는 말로 참 저 사람은 염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염치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이죠.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함 지르고 뭐 호통치고 편견을 갖고 얘기한 부분을 동시에 화면을 한번 봤으면 얼마나 더 네.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즉석에서 한 말 하나 만들어봤어요. 내 편 남편이다. 내 입장이면 편들고 남의 편이면 편견을 갖고 욕하고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는 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남편, 네. 네, 편들고 편견을 갖고 알겠습니다. 옳은 소리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매섭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이 잘못하면 국민이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조국 같은 사태가 났었을 때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당이 책임지고 있어서 중심 잡아야 될 것은 집권당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런 측면에서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또 정치적 중립의 검찰 이거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질타하시던 자유한국당이 맞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좀. 제가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 하나 합니다. 패스 스트랙 들어가면 한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 편견을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언합니다. 패스 스트랙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철희 의원 거 잠깐 들어볼까요? 이철희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마디 하는 거 봤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총장님 이철입니다. 지금 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남부지검에서 하는. 예, 예, 예. 이번 수사처럼 성령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살짝 미소를 보이네요.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철희 의원이 저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할지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세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우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는데 선거법은 지금 준 여당에 준하는 정의당 같은 소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1당과 2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오니 3, 4당들한테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학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의원님, 그런데 그 논의는 저희가 한 서너 달 동안 유지해서 해서. 그래서 네네네. 이거 여야가 함께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은 이러한 소수당들하고 거대 여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법은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필요했고 3, 4 네. 이런 당들은 소수당들은 선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와서 어디에 문제 걸리느냐. 국회법 48조에 보면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신환 의원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강제로 했거든요. 이 위법사항 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위법을 저질렀어요.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선거법과. 그래서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을 먼저 조사하면 우리도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제가 요청을 했죠. 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야당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적인 의정활동이 하나이고요. 저도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국회법 위반한 것부터 국회의장부터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일종 의원께서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법을 손일종 의원이 계신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든 국회 게 국회 선진화법은 자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말씀하시고요. 만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요. 이게 무슨 공수처법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다,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야당 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장을 위한 주장은 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이 공수처법은 딴 게 없습니다. 7천 명이 수사 대상인데요. 그중에서 야권 인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다 이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 검판사들, 경무관급 이상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것은 여당 탄압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은 원래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여당 내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이런 것을 지금의 검찰총장이 봐줄 수 있다. 그러니 특검과도 같은 성격인 공수처를 통해서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장기 집권 플랜이니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자, 검찰 수사 방향이 자,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방향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에서 뭐 예를 들어 최이배 의원님 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게 교사 혐의가 되니까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원내대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 통화 기록을 체증하고 있나 봐요, 검찰이. 그래서 그런 지시가 뭐 문자로라든지 통화로 내려갔으면. 자, 저희 입장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가지고 아까 저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김홍신 네. 의원과 그
그리고 추미애, 이종걸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못하도록 법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국회법 48조예요. 아니, 이거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은. 그건 여러 번 여기서 토론했었고요. 네. 자, 또 이거를 네, 갖다가 국회의장이 네,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헌재에다가도 지금 재판을 요청해 놓았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부터 네. 정확하게 입장 밝혀라. 아, 그리고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원님이 오셔도 여기를 저희가 벗어나질 못하네요. 사보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사보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후에 네. 개정이 됐고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소환에 즉각응해라. 그래놓고 본인들은 소환한다고 우리는 안 나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네. 입장, 자유한국당 입장이 총선 때 유권자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 안 나갔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나가서도 말 안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나가셨고요. 아 그거는 그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 아마 소환되지 않으셨는데도 나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환되지 않았으니까 안았는데도 나갔으니까 소환되는 원들이 나가세요. 이 판단은 또 원내 지도부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정치적 사건을 이 사건을 잘못해놓은 게 여당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정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